사도신경 드림으로 8월 3일 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힘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동의 대가가 돈으로 지불되고 우리가 받는 무언가 서비스의 대가도 돈으로 지불됩니다. 심지어 엄청 과하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우선순위가 돈이라고 말하고 인생 행복의 척도가 돈의 유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시류에 섞여 살아가지요. 또한 역설적이게도 자본주의 사회에 반하는 공산주의 사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현존하는 몇 안 남은 공산국가는 더 크게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노골적인 만몬 숭배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현재 중국과 베트남, 북한 같은 몇 안 되는 아시아 땅의 공산주의 국가들을 면면을 살펴보면 참으로 역설적이게 돈이 더 큰 우상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본주의가 되었든 공산주의가 되었든 그 속에서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기어 악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악의 주체 사탄의 영적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사람들을 물질 앞에 무릎 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물질에 목말라 허덕이고 더 비참한 고통의 삶을 살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인간의 세상이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악이 그 속에 깃들여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만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값없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녀가 목말라 하면 더 애태하시면서 그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려 하시고 자녀가 배고파 울면 더 슬픈 마음으로 그들의 주린 상처와 주린 배를 채우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저 나오라. 돈 없어도, 지를 값이 없어도 내게로 나오는 자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줄 것이고 그들의 삶에 만족을 주시겠다 선포하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께 나와 말씀하십시오. 주님, 저 돈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복에 대한 값을 치를 능력 또한 없습니다. 내 삶이 공고하여 영혼과 육이 목말라 외칩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말씀 의지하여 나오시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도 값을 못 치러도 그 어떠한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자녀로서 나와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회복시키실 것이고 치료하실 것이며 보고 주실 것이며 물질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자녀라면 그 아버지를 믿어야 합니다. 해결하여 주시겠다는 그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오시기만 하면 그 삶에 이적이 깃들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들과 감사의 제목들을 양쪽에 다 기록해 보시고 그 기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